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건립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 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방침을 밝힌 건 지난달 11일입니다. 대구시는 예산 등 동상 건립을 지원할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에 시의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 비용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구 인협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대구시민 880여 명의 의견을 받아 조례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을 모아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른 사람들끼리 논쟁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갈등도 벌이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자치정부나 혹은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동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논쟁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길대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뭐 화해나 뭐 중재의 개념보다는 갈등을 또 증폭시키거나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사실 학생들에게 뭐 제대로 납득이 되게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22일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국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좀 번져서 다시는 이런 박정희와 관련된 이런 우상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총력투쟁들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4월 22일 시의회가 이제 개회를 할 때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대구시민의 뜻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각종 재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 업무를 맡을 조직도 만들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동상 건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나서 상당 기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